안녕하십니까. 오토사운드 21입니다. 오늘은 488 스파이더, 페라리. 488 스파이더가 입고되었고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휠은 HRE 휠이 달려있고요. 인치는, 타이어는 이제 피렐리의 P0. P0고요. 24535.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가 들어가는 리어 브레이크.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 쪽에도 카본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배기는 아크라포빅의 배기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제 스파이더 모델이기 때문에 탑이 들어가 닫혀 있는 상태고요.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셋 스피커에 시트 커버, 핸들 커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모습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차고가 되게 낮기 때문에 타는 것조차 쉽지가 않네요. 이제 이렇게 타시게 되면 핸들 488 스파이더 글씨가 현재 모니터에 나오고 있고요. 계기판 이제 RPM만 써 있습니다. RPM만 써 있고, 키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키 놓는 곳이 이렇게 이쁘게 딱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스포츠카들이 키를 어디다 놓을지 잘 몰라서 많이 굴러다니는데, 488 스파이더 모델에는 키홀더가 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미드레인지가 이렇게 도어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차는 캐패시터, 1페럿 캐패시터를 장착하기 위해 입고해 주셨던 차량입니다.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와,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현재 파킹이 걸려 있고, 지금 번호판을 앞에 달아놨기 때문에 접근 센서가 계속 울리고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현재 파킹이고, 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슈퍼카 같은 경우는 고출력이기 때문에 엔진등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엔진에 열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때 그 이후에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등이 있고요. 저 등이 없어진 이후에 차량을 운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깜빡이는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손쉽게 누를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는 혼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차량 전고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게 달려 있고, 이게 하이빔, 그리고 이제 젖은 노면에서 주행하는 웬 모드, 스포츠 모드, 레이스 모드, 그리고 시티 오프, 그 다음에 ESC 오프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으로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기계적인 접근, 전자식 접근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과격한 운전, 그리고 위험한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RPM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현재 아크라포빅 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우렁차입니다.
예열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소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끄고 킬 때도 우렁차게 되고 있죠. 선바이저는 이렇게 귀엽게 카드는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에어백 경고가 있고 이렇게 불도 귀엽게 어머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거울, 조수석엔 거울이 또 있네요. 조수석엔 거울이 있고 아무래도 에어컨 공조기 쪽이 되게 디자인이 멋있습니다. 이게 조금 오래된 디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계속 같은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17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애플의 이제 카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폰트가 조금 다릅니다. 폰트가 조금 다르고 이렇게 보면 조금은 기울었다 그럴까요? 버튼의 음각이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쪽에.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안에 이렇게 있고. 시트 좌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버킷 시트로 세미 버킷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버킷 시트 같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까만색 가죽에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뒤를 보시면 이제 저희 오토 사운드 21에 1페럿, 1 마이크로 페럿이 아닌 1페럿 캐피시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가정집은 220볼트인데 비해서 차량은 12볼트, 평균 12볼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RPM 그리고 블랙박스나 많은 전기장치들에게 전기를 많이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 쪽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캐피시터를 장착하게 되시면 배터리 수명도 늘어나고 최소 13볼트 이상, 저희 30페럿, 8페럿 제품을 장착하시게 되면 13볼트, 13.9볼트부터 14.5볼트까지 이렇게 고전압을 유지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앰프에 원활한 전기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압 및 음질이 좋아지고 앰프가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음 영역 부분에서 오디오의 출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량 모든 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 RPM에서 점화 플러그에 들어가는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10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렌즈 착용하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어를 보여드리면 문을 여는 게 이렇게 위로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옆에 본네트, 그리고 주유구, 오픈 스위치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뭘 보여드려야 될지. 일단 힌지 부분, 도어 힌지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텝, 이렇게 알루미늄 페라리 로고가 되어 있고요. 제가 파킹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토파킹 기능을 이용해서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파킹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어 인테이크 쪽에도 많은 카본 부품이 쓰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 깔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플로이드의 브이로그 첫 번째 페라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